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상자입니다. 어느새 진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장마가 시작됐네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이미 비가 오고 있고, 강한 강수에코가 중국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전면에서 조금씩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크게 네 가지 구조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역별로 다른 이유로 비가 오는 거죠. 첫 번째로 지금 제주도와 남해안에 오고 있는 비입니다. 이건 동쪽의 고기압과 서쪽의 저기압 사이에서 강하게 눌린 덥고 습한 남쪽의 공기가 빠르게 북상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일요일에 주로 남쪽에 영향을 주다가 두 번째 강수가 다가오면서 점차 하나로 통합되겠습니다. 이두 번째 비는 월요일로 넘어가면서 서쪽부터 치고 들어오는 저기압 본체 중심 부근에 강한 풍속이 유도하는 강수입니다. 최근 극장가에서 엄청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범죄도시의 시그니처 장면을 예시로 들어보면,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심 회전축에서 먼 이런 둥둥 펀치는 생각보다 데미지가 적습니다. 회전축인 몸통의 코어 근육에 가깝게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짧게 빡 끊어쳐야 진짜 무섭죠. 두 번째 비가 그런 비입니다. 월요일까지 영향을 주면서 전국을 훑고 북동쪽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비는 저기압 후면으로 이어지는 정체전선에서 오는 비입니다. 이번처럼 장마 초기엔 전선상에서 발달한 온대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엑셀쭉 밟아주고 기어 올리고 다시 엑셀쭉 밟아주고 기어 올리듯이 정체전선을 북상시키게 됩니다. 세 번째 강수는 28일까지 남해안 주변에 걸쳐 있겠습니다. 네 번째 강수는 앞선 강수들이 지나는 동안 눈치만 보고 있다가 28일까지 혼자 주목받고 싶어 하는 관종입니다. 이미 온대저기압이 북동진하면서 우리나라에 아뭇다 선물로 덥고 습한 공기를 주고받는데, 이후에 서쪽에서 머리 위에 차가운 공기가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가만히 있던 더운 공기는 피서를 가고 싶고, 찬 공기는 더운 나라 구경하고 싶고 뒤섞이겠죠. 27일도 그렇지만 28일이 더 불안정이 강하고 심한 뇌우의 스멜이 납니다. 아, 퀴즈 하나 드릴게요. 더운 공기가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건 대부분 직관적으로 아실 텐데, 습한 공기도 건조한 공기보다 가벼워서 올라가려고 해요. 습한 공기는 왜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할까요? 댓글로 답 주시면 추첨 후 아메리카노 제가 마시면서 감사 댓글 달아드릴게요. 뭐 댓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거울 보면서 가위바위보 해서 이길 때까지 정신 승리해야죠. 이후 목요일이 되면 중국 내륙에서 저기압이 다시 다가오면서 전국에 요란하게 비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또한번 장마가 기어 변속을 하면서 이후로 정체전선이 더 구체화되고 우리나라로 공고히 자리를 잡아나가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거울과 가위바위보 하는 제 자신을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올게요. 안녕.